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삼겹살의 무관세 수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돈 농가와 단체들은 국내 축산업을 말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형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1분기에 무관세로 수입한 삼겹살은 7만 톤, 돼지 630만 마리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수요 증가를 이유로 2분기에도 7만 톤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하자 양돈 농가와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양돈협회와 한국농민연대 회원들은 26일 국회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돼지값이 정부가 정한 가격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친다며 수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FTA로 냉동 삼겹살의 관세가 낮아진 상태에서 추가로 수입을 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삼겹살 무관세 수입 기간을 연장한 데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관세로 14만 톤의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관세 포기액만 무려 수천억으로 이는 대기업인 유통업자가 육가공업자들의 배만 물려주는 것이다. 또 농민들은 정부가 농가 지원 대책 마련은 뒷전에 두고 무관세 수입량만 늘리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물만 갖고 따진다는 거죠. 돼지 가격만 높다고 그럴 일이 아니라 사료값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돈 농가들은 항의의 의미로 다음 달 2일부터 돼지고기 출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와우TV 뉴스 박형각입니다.